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남자 선수에 대해선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고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